주식 시리즈 219탄입니다. 자,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종목이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인데요. 자, 이 종목 또한 최하 1000% 가까이 대박이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왼쪽에 파워포인트 여기를 잘 주목하십시오. 240탄이라고 여기 설명이 되어 있죠.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제가 이때 당시가 추천드렸을 때가 2016년도입니다. 2016년도 앞으로 이 종목으로 대박이 터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4년 후, 5년 후가 되면 이제 대공황이 오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240개 종목을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저도 동시에 매수를 해서 2년 동안 홀딩을 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잘 지켜보시고요. 지금 대박 주식 시리즈 219탄까지가 왜 중요한가? 이때 당시에 수익률보다 자그마치 4배에서 5배. 거의 그럼 다 1000%죠. 그1000% 이상, 왼쪽에 이 수익률 4배에서 5배 이상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만 지금 219탄째 제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왼쪽의 수익률이 있을 수 없는 수익률이잖아요. 이거보다 4배, 5배 더 대박이 터지는 종목들만 지금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다.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4년 전서부터 이 수익률 자료를 4년 동안 근거 자료를 만들어 놓고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 동영상을 헛덧보지 마시고요.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단한 종목이라도 싹 매수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고, 그리고 국가 부도의 사태가 터지게 되면, 이번에 이제 이 종목이 219탄인데요. 이 종목의 잠재자산이 자그마치 12,000원입니다. 12,000원. 6년 연속 영업이익이 흑자 지속이고요. 사내 현금 흐름이 좋은 종목인데, 12,000원짜리가 이번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얼마까지 빠졌냐? 4,000원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내 잠재자산 대비 세 토막이 넘게 난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거의 90%까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매수를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제 머지않은 세월에 대공황이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이 전저점 4,000원을 깨고 내려가서 얼마까지 빠질 수 있냐? 저는 무조건 2,000원 이하라고 봅니다. 2,000원 이하.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2,000원, 4,000원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였을 때 4,000원을 깼으니까 대공황이 오면 무조건 4,000원을 깨고 반토막 이상 더 나게 된다. 심지어는 1,000원대까지도 빠질 수 있습니다. 제가 그냥 맥시멈 2,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 자, 2,000원에 내 잠재자산을 찾아 먹으면 12,000원이니까 600%는 따먹고 들어가는 거고요. 내 잠재자산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 이 종목은 목표가를 얼마를 잡을 것이냐?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저점 4,000원을 깨면 작전 세력들은 분명히 이 종목을 2,000원까지 빼려고 할 것이다. 그래야 최하 1000% 이상 대박이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2,000원을 전저점으로 잡고 2,000원 이하로 빠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저는 이 종목이요, 전저점 2,000원을 깨는 순간서부터 1차 매수가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2,000원을 더 깨면 1,000원대에서 이 종목을 매수를 2차에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00원까지 빠지게 된다 그러면 목표가를 얼마를 잡냐? 저는 2만원을 잡을 겁니다. 그러면 2,000%죠. 자,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실 수 있는 엄청나게 좋은 종목이다. 이런 종목으로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유튜브에서 여기 동영상 바로 밑에 보면 더보기라고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은요,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가 있죠. 최근에 제가 이 종목은 최하 한 종목 추천 금액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왜? 제가 목표가를 2,000%를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이 국민기업 관성 후원금 링크 주소를 누르면은요, 이렇게 포스트가 나옵니다. 후원금 안내라고 나오죠. 이 포스트를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고, 그 후원금 자금이 없는 분들한테는 1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재산 10배 이상, 20배까지도 늘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고 싶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내주는 이 100만 원이요, 저는 그냥 이 100만 원 받고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100만 원 받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재산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매달 6%씩 배당금까지 제가 또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1인 주주가 돼서 고액 배당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꿈의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설립이 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국민기업 관성은 매달 지금도 대한민국 최초로 연 6%의 배당을 하고 있는 법인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에 이제 여태까지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주식 카페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만 추천을 드렸던 이 카페는요, 잠시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오고 국가부도의 사태가 터지는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는 대박 주식 시리즈를 추천을 하면서 돈벌이를 했는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길바닥으로 나앉는 이런 위험한 시기에 지식으로 돈을 벌어먹으면 되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멤버십 후원금 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은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단한 종목이라도 매수를 해놓고,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언젠가는 그 대공황도 끝나게 된다. 그랬을 때이 종목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제2의 IMF 국가부도 사태가 어떻게 터지게 되는가. 이 포스트 본문의 글을 여기를 잘 읽어보십시오.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요. 동영상 스톱해가지고 여기를 잘 읽어보시고, 제가 왜 이날 여기서 대공황이 첫 번째 우는 신호탄이 터졌는가, 이 본문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